오케이! 가보자잉. 자, 일단 오늘 무엇을 할 거냐면은요, 키아모키님이랑 합방을 하기로 했어요. 이 세계 초청석인가 하더라고요. 일단은 초대를 기다려야 할것 같은. 아, 맞다! 간다! 여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먼저 쪼꼬마씨다! 먼저 쪼꼬맣다고? 이 안에 등근 음아무시한 아저씨가 들어있는데? 아니 그렇습니까? 완전 귀엽다. 맞다, 진짜 귀엽다. 뭐야! 이게 현실 키아모키님인가요? 예, 이게 제 현실과 근접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되게 방방하시네요. 뭐야! 오, 양아치 춤 춘다! 뭐야, 아니야! 이 사람 가짜야! 이거 저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 사람! 자, 오늘 컨텐츠는 지금 양아지님께서 VR을 끼고 이 세계에 들어왔지만 진짜 이 세계로 들어가는 맞아요. 컨셉으로 진행할 겁니다. 진짜 이 세계로? 그리고 저희가 또 자세한 건 알려드릴 수 없는데, 자, 오늘 준비한 또 컨텐츠는 루트가 배드엔딩이랑 해피엔딩도 나눠져 있어요. 엔딩도 나눠져 있어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아지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티켓이 준비되셨습니까? 양아지님 저도 오케이! 좋습니다. 저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준비됐으면 이제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짠다! 이제 카이로! 야, 넘어간다! 야, 양아치! 양아치! 여기가 이색인가 봐, 어떡해!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드디어 소원에 성공했습니다! 얼른 가서 국왕님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라! 빨리 갔다 와! 자, 진정하시지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예, 저는 이 세계의 마법사입니다. 예, 저희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저희 왕국은 지금 매우 골치 아픈 일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요? 3년 전, 한 사악한 마녀의 습격으로 하나밖에 없는 왕자님이 저주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헐, 저주 걸렸대. 어떡해. 이 끔찍한 저주를 푸는 방법은 진정한 사랑이 왕자님의 저주를 풀 수 있다고 마녀가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국왕님께서는 왕자님의 짝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미녀들을 모두 수소문했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소환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소환된 거 아니야? 잠깐만, 나는... 저분 마법사 맞아요? 왜 마법으로 머리카락 안 키워요? 내 미친가,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신내라고! 당신의 친구분은 머리는커녕 얼굴도 없는 거 같은데... 저기요! 사람이 얼굴 갖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정말 좋지 않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놈하시네! 데리고요? 저 그럼 어디로 가나요, 저희? 고객님께서 오시라고 합니다. 예, 이제 가시면 됩니다. 어? 저게 왕인가? 야, 이쪽으로 오시지요. 형님, 안녕하세요. 공정마법사! 이 새끼들 일 똑바로 안 하는군. 제대로 소환한 거 맞아? 그렇습니다. 아마도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여봐라. 이 두 놈들 참수시키거라. 야, 끌려간다! 그래, 이름이 뭐라고? 전 양아지입니다. 양 뭐라고? 아, 진짜 키 먹었나 봐. 키가 먹었다는 말은 내가 잘 듣는데 말이야. 아니야. 양아지입니다. 양아지라. 매력적인 이름이군. 잠깐만, 왕이야? 이거 미친 또라이야, 이거. 용기 있는 친구야. 밤에 침실에서 보자고. 나 집에 가고 싶어졌어. 우와, 제가 뭘 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자네가 이 세계에 오긴 했는데 말이야, 우리 왕국에 맞는 품위를 좀 보여줘야겠는데 말이야. 우리 왕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술적인 감각을 춤으로 해방시키지. 옆에 보이는 내 왕비도 무도에서 1등을 했다래. DJ 드랍트 밴드 왕비, 컴온. 되게 수줍으신데. 오, 우와, 뭐야 저거 어떻게 가능해? 뭐야 이게? 아름답군. 그 양아지라 그랬나? 자네도 한번 춤으로 승화를 해보게나. 아, 제가 춤을 춰야 되는 건가요? 내가 우리 세계에 갖고 온 게 있기는 해. 춤추면 되는 건가요? 보여줘. 아, 야, 여기
있습니다, 국왕님! 국왕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능멸하는 것 같은데. 노래 누가 들었어, 임마! 때릴 거야? 나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 왕자를 좀 불러야겠어. 왕자를 들이러 하랴. 어? 왕자야, 저게? 야, 왕자 개잘생겼는데? 양아지! 양아지, 진정해! 너무 좋아하는구먼. 아니, 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때까지 무례하게 굴었던 거는 굉장히 미안하네. 우리 왕자가 이런 호감을 보이다니. 우리 왕자가 했어, 지하 투기장에 가서 자네 강함을 보고 싶다고 그랬네. 저런 이상한. 아니. 가면 되나요? 가도록 하더라.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왕자 이상한데. 야, 넘어간다. 야, 어디야? 양아지, 네가 끌려온 거잖아. 어딜 가? 우리 같이 가야지. 네가 필요해서 부른 거래잖아. 나까지 참상하게 생겼어 지금. 친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너 진짜 그렇게 했다, 알았지? 너 기억해, 나도 알았어. 너랑 끝까지 같이 갈 테니까 나 죽어도 네 죽는 거야, 알았지? 아무튼 이동하자.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 우리? 상자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상자. 우와. 맞아! 여기서 그치 싸우면 되는 건가 봐. 에이, 설마. 야, 혹시 모르니까 저기 있는 무기라도 좀 가지고 와봐. 칼! 우와! 일로 와요, 가까이 와봐. 여기 우리 인생에서 온 강한 전사가 있다.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미안해, 미안해! 간판! 아니, 나 그럼 싸워야 돼? 넌 좀 싸워야 될 운명이야. 개 같은 거 다 죽이면 되는 거지? 야, 죽어! 죽였어. 내가 죽였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야, 그냥 왕자도 이걸로 죽이는 거 어떨까? 진놈아, 아니야. 나 지금 돌아가고 싶단 말이야. 하네구야? 어, 뭐야? 어, 뭐야? 저것도 뭐야? 우리는 저주를 건 마녀들이지. 우리를 죽이면 왕자의 저주가 풀리듯하겠지만 분명 후회할걸? 야, 양아지. 너 아까 네가 했던 그 광전사의 모습 보였단 말이야. 마스터, 죽이가? 마스터, 죽여줘. 아기 고양이가 위험한 걸 들고 다니는구나. 뭐, 위험한 걸 들고 있어. 난 이렇게 성질급한 건 내 취향이 아닌데 말이야. 나는 오히려 쪽이 더 취향인 것 같지. 아니, 나 왜? 마커! 이 자식들. 말 똑바로 하네? 원하는 게 뭐냐고! 돌아갈 수 있어! 내가 다 죽여버렸어! 양아지, 너 완전 미친놈이었어. 우리 이제 부강한테 돌아가자. 역시 그놈들을 다 쓸어버리다니 정말 대단하군. 우리 왕자도 저주가 풀리지 않겠어? 이 풀어진 거! 으아! 나가! 왕자! 뭐야 이거! 왕자! 저주 풀린다! 진짜 저주가 풀린다고? 뭐야! 저주 풀린다! 왕자! 왕자의 저주가 걸렸어! 양아지라 그랬나? 아니요? 양아지라 그랬잖아, 네. 분명히. 우리 왕자가 양아지에게 엄청 빠졌구만. 당장 결혼을. 아니요, 아니요. 저 양아지 아니에요. 빨리. 아니에요! 결혼을 빨리 준비해. 나 잘 보고 있었어. 아니야, 기다려봐.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기다려봐. 들어와. 가자. 으악. 이게 뭐야? 빨리 앞으로 올라오세요. 양아지가 제 친구였었던 데가 거지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이야. 나 이 세계에서 결혼하는 거야? 자, 우리 신랑분 양아지님을 아내로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됐답니다. 뭐라고? 자, 신부분. 아니요. 아니요. 됐답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진한 키스. 안 돼, 내가 만들었어. 오늘 결혼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게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세계 초청서 와주신 우리 양아지님, 컨텐츠 진행 도와주신 우리 피켓 팩토리 직원분들, 피아노크림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거기 잠깐! 이런 것 좀 봐주라.